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례를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. 오늘은 3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주시 국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취재에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요.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. 조은기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상주에 들어설 예정일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텐데 네덜란드를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좀 잡혔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 네덜란드에 지난 공무원들하고 다녀오면서 대체적으로 방향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제 잡고 있습니다. 첫째는 이제 연구개발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력 양성을 하는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지금 첫 번째이고요. 두 번째로는 온실이니까 냉난방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유통, 물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맞춰지는 것이 세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네, 기초 체력, 에너지 효율 최적화, 유통 네, 이렇게 예, 세 가지요. 예. 네덜란드에는 생산과 예. 연구, 또 교육, 전시, 홍보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호티 센터가 있잖아요. 예. 또 이 웨스트랜드 지역 자체가 하나의 농업 클러스터기도 하고요. 상주시는 어떤 콘텐츠로 채워지게 될까요? 예, 상주시도 이제 혁신밸리도 지금 월드 호텔 센터처럼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좀 보완을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월드 호텔 센터에 들어가서 있는 청년 창업 그 보육 센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냥 실증 시험하는 연구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임대형 어떤 사업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좀 들어갈 거고 또 다른 것들은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들어갈 계획입니다. 네. 근데 온실 설비나 이 지열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 비용이 수십억, 많게는 예. 수백억 원까지 들어가잖아요. 예. 그래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. 예. 네덜란드 현재의 농들은 이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? 예, 네덜란드의 지금 현재 농가들은 철저하게 그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대출을 받아서 설비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맞다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대신 이 임금에 대해서 어떤 이자 위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지금 이제 삭감해주는 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대출을 상환하는 제도가 15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년 7개월, 3년 뭐 거치 7년 상환 제도보다는 엄청나게 조금 긴 세월을 가지고 대출을 갖기 때문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사업 계획서만 제대로 된다면 예. 재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. 없다는 말씀. 예, 근데 초기 비용이 어쨌든 크기 때문에 농민들은 중소농 소멸에 대한 우려가 예. 있습니다. 예. 뭐 재원이 있는 기업농들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요. 예. 어떻게 보시나요? 상주의 혁신밸리는 원천적으로 임대농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. 임대농을 빌려가는 것이 1헥타 미만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대기업이나 어떤 뭐 대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원천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소농가들이 어떤 임대를 1헥타 미만으로 해서 경영을 배우고 이 사람들이 선도 농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그냥 뭐 자금이 유입이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3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주시 국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.